말씀이 해야 됩니까? 예,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그 위원입니다. 저는 간사를 맡고 있는 이헌성 의원입니다. 오늘 그 국토교통위원회 그 첫 번째 그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 의사일정을 비롯해서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그 강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전통과 관례를 무시한 채 청와대 하명에 따라 처리를 강행하려는 임대차 3법과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등 민주당의 법안 6건만 골라서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 그 개원 첫 번째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아직 부처별 업무 보고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려는 법안 상정 통과 시도는 지난번 법사위원장 사태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의회 독재 시대를 열어가는 행태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면밀한 법안 심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전체 회의에서 숫자를 앞세워서 기습 기립 표결로 법안을 상정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올라온 법안은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안만 상정시켜서 통과를 강행하려고 있습니다. 7월 22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총 168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오늘 긴급 상정된 주택법의 경우에도 본의원을 비롯해서 김도읍, 김성원 의원 등 7건의 동일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함께 상정해서 병합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신들이 내놓은 6건의 법안만 강행 처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 상정하여 하루 만에 통과시키려는 이러한 전례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앞으로 절대 다수 여당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두려울 따름입니다. 우리 당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부동산 실책을 듣기 위해서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와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그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백브리핑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